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격이라는 부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꼭 자격증은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는 묵시적이고 명시적 계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갑을 관계와 마찬가지로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의 이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보위하는 국가를 방어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지 않습니까?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연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대통령이란 그런 직책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대통령은 자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자격을 잃어버린 그런 대통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인간에 대한 찬반을 떠나가지고 대통령 자격이란 문제에 대해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마땅하게 국가를 외침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내침으로 지키는 예, 최종적인 책임, 최후의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국가 보위 책임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 보위 책임을 포기한 것은 대통령이 누구나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위 권력교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대통령께서 의도적으로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재임 기간 2년 동안 선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특별히 바란 것은 선거에 대해서 뭐 선거 사기나 부정선거나 이런 발언이 대통령에 나오기를 기대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선거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거나 부담을 갖고 있거나 뭔가 본인 자신이 숨겨야 될 것이 많을 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격을 그냥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지지를 받거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지지율은 답보를 면치 못할 것이고 향후 한 3년 동안 국정을 수행하다가 삐끗하게 되면은 그쪽에 여러분들 공격을 받으면은 그러면 뭐 사람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그래도 미우고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그리고 특히 범죄 심리학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입에서 여러분들 공정선거란 용어가 한번 나온 적이 없고 선거의 선자가 나온 적이 없고 선거의 그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네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신뢰하라고요? 대통령을 믿어달라고요? 대통령을 존경하라고요? 우리 대통령 만세하라고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뭐 개인이 다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양식, 가치관, 인생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판단 능력을 미뤄보게 되면은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소위 국민의 결정적인 권리와 이익에 관한 그런 소위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 자격 그냥 상실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 이상의 독한 표현을 쓰더라도
그냥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논설위원을 지내셨던 한 원로인이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부분들을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 글을 읽어나가는 동안 이 자격이란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